안양 지역의 향토 기업인 한 버스 운송업체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전기 저상 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해 매년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충전소 공간만 확보된다면 현재 운행 중인 경유버스 모두를 전기 저상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창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앞서 전기 저상 버스를 충전합니다. 경유를 주입할 때 나던 냄새는 사라졌고 차량의 소음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승무원들은 물론 승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특히 엔진 소음이 적고 특히 노약자들 또 임산부들한테 아주 호평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요. 냄새는 뭐 거의 없고 소음도 뭐 거의 바퀴 굴러가는 수준 그 정도입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을 하더라도 좀 피로감도 조금 덜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이 버스 운송업체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 8개 노선에 약 620대를 운행 중입니다. 재작년부터 전기 저상 버스로 교체해 올해까지 3년간 15%인 92대를 교체했습니다.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면서 이 업체는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연료비를 3분의 2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남은 500여 대의 경유버스도 모두 전기 저상 버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40여 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친환경적인 목적이 저희 대중교통에서도 많이 중요시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100대가 넘는 전기버스 도입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소음이 없고 그리고 무공해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차량 도입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저상 버스를 계속 늘리기 위해선 부족한 충전소가 숙제입니다. 차고지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늘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전기뿐만이 아니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수배 전반이나 파워뱅크 같은 시설을 차고지에 구축하는 데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적은 게 저희 업체로서 조금 전기버스 도입에 한계가 되고 있지 않나. 전기 저상버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지역의 향토기업.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운수회사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